안녕하세요. 미국에 대해 발표해 보겠는데요. 자, 미국의 재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초의 재벌이 생겼는데요. 그 최초의 재벌은 벤더빌트입니다. 벤더빌트는 최초의 재벌이자 철도왕이라고 불렸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더빌트는 배가 출항하는 시간을 처음으로 특허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들이 벤더빌트의 아들이 배가 출항하는 시간을 시간표로 내서 또 특허를 냈죠. 그래서 재벌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벤더빌트는 모든 배를 팔고 그 배를 팔고 번 돈으로 철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벤더빌트가 철도에 투자를 한 이유는 철도가 더 돈이 될 것 같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철도에 투자를 하고 벤더빌트는 전 세계 철도의 3분의 1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벌이 록펠러라는 재벌이 있었는데요. 록펠러는 두 번째 재벌이었는데요. 그 록펠러는 석유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석유 생산은 하질 않지만 석유를 정제했죠. 그래서 석유를 정제한 록펠러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며 석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송유관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송유관이란 기름을 직접 파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직접 운반하는 그런 관인데요. 송유관을 독점하라고 했으나 그때 대통령이 시오도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었는데요. 시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독점 금지법을 만들어 독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대에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카네기는 철광왕이었습니다. 철광왕 카네기는 처음으로 철광으로 철도, 다리, 건물 등을 만들었는데요. 처음 생겼을 때는 철로 작은 물건 같은 것을 만들었지만 건물 같은 그런 커다란 것은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철광왕이 되었죠. 그리고 같은 시대에 또 JP 모건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JP 모건은 재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이 꽤 많은 사람이었죠. JP 모건은 금융업을 했는데요. JP 모건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다시 그 돈으로 여러 회사들을 살렸지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협력과 인맥 등이 있었죠. 카네기에게는 헨리 프릭이라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헨리 프릭은 노동자를 아주 착취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노동자의 임금도 낮고 노동자는 우대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노동자 조합이 생겨서 파업하는 경우가 생겼지만 그럴 때마다 헨리 프릭은 노동자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프릭은 있었는데요. 그런데 JP 모건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JP 모건은 죽자 같은 시대에 살던 록펠러와 카네기는 죽기 전에 뭐라도 하고 죽자라고 하면서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라에 천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을 기부하자 그래서 그들은 또 죽었지만 다음에는 포드라는 재벌이 생겼는데요. 포드는 자동차 기업 이름이죠. 그 포드가 자동차를 처음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대량 생산화한 사람입니다. 그 포드는 자동차를 대량 생산화했는데요. 그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정육점에 간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로 고기들이 딸려오고 그것을 각각 자르는 그런 방식을 봤는데요. 그래서 포드도 자동차의 부품들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고
역할의 문답에서 각각 역할대로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포드는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고 노동자를 고계로 만들어서 노동자를 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죠. 그리고 그 뒤에는 현대시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도 잘 모르겠지만 모를 수도 있지만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을 만든 사람입니다. 아마존이란 인공지능 시스템인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으로 성공을 했죠. 그리고 자, 미국인에게는 세 가지 정신이 있는데요. 먼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은 혁신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들이 많은데요. 먼저 뉴 암스테르담, 지금의 뉴욕이죠. 뉴 암스테르담과 제임스 마을, 그리고 프리머스 마을이 있었겠네요.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스스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정신인데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을 한 예를 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미국인들에게는 프론티어 정신이 있는데요. 서부 개척시대의 개척시 정신이 바로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미국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을 개발했습니다. 거기서 프론티어 정신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워싱턴 D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DC는 정치인들이 모이는 도시인데요. 미국의 수도죠. 거기서는 워싱턴 DC에는 내셔널 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셔널 몰의 정 가운데에는 워싱턴 모뉴먼트라는 탑이 있는데요. 그 탑은 미국의 50개 주에서 가져온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는 그 탑보다 높은 건물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워싱턴 모니먼트의 왼쪽에는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요. 링컨 기념관은 링컨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모니먼트의 오른쪽에는 국회의 사당이 있는데요. 국회의 사당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모니먼트의 아래쪽에는 제퍼슨 기념관이 있는데요. 제퍼슨 기념관은 토마스 제퍼슨을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제퍼슨 기념관 반대쪽에 있는 워싱턴 모니먼트 위쪽에 백악관이 있는데요. 그 백악관에서는 백악관 창문으로 제퍼슨 기념관이 보인다고 하네요. 백악관은 대통령이들이 사는 공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뉴욕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뉴욕에는 먼저 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5개의 자치구는 퀸스, 브루클린, 맨하튼, 브루클롱, 그리고 스태튼 섬이 있는데요. 먼저 퀸스는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사는 공간이고요. 브루클린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브루클롱은 흑인이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해튼은 성공한 사람들이 살고 스태튼 섬은 아무도 살지 않는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스태튼 섬에 모두 버린다고 하네요. 자, 맨하튼의 남쪽에는 월스트리트가 있는데요. 월스트리트는 지금은 세계의 금융의 중심지이고 고층 빌딩의 숲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인디언을 막기 위한 방어벽이 있던 거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름이 월스트리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하튼의 서남부에는
공장, 창고의 도시에서 예술가로 도시에 변화했는데요. 예. 그리고 동남부는 퀸스 출신의 갱스터가 모여 사는 낙후된 지역이고요. 옛날에는 거기서 갱스터가 자주 모였죠. 그리고 중부에는 맨해튼에서도 가장 잘 사는 도시 미드타운이 있는데요. 그 미드타운에서는 아주 잘 사는 재벌들이 삽니다. 그리고 중북에는 주로 중부 도시를 지원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어퍼타운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북쪽에는 흑인들이 모여 사는 할렘가입니다. 북쪽에 흑인들이 모여 사는 이유는 맨해튼의 북쪽이 브루클론과 붙어 있기 때문에 브루클론에서 넘어온 흑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할렘가는 예전 뉴욕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뉴욕은 세계 최고가 된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브랜드화하고 유대인의 도시이고 자본주의의 도시, 문화로 돈 버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문화는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